그래 가보니까 몸 하나도 못 움직이고 모가지만 말만 하는 거야. 그걸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누워 있더래. 그래 가서 아이고 목사님 그 건강한 사람이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평생 살아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 이러더래. 뭐 그렇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말이야 이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발달이 돼버려. 몸을 못 쓰니까 아 그냥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알아놔야 될게 고난 속에 진짜 들어가 버리면은 요지부동 상태가 되면은 사람이 영성이 좀 발달되겠죠? 그래야 자기 도치가 돼요. 자기가 마치 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뭐 혹은 신인을 만난 것처럼 그럴 수 있잖아.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그 말을 100%는 못 믿어도 아니 목사님이 손도 하나 까딱 못하고 모가지만 딱 이렇게 눈만 왔다 갔다 하더래. 그런데도 목사할 때보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이거? 야 자네도 말이야 고난 한번 겪어보래. 고난을 겪으니까 이제 딴게 보이네. 뭐가 보여? 아, 세상의 것이 부질없구나. 이제 하늘나라에만 희망이 딱 가니까, 편해져, 안 편해져? 아이고,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 세상 거는. 딱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뭐가 보여? 아,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내가 반성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희망을 가져요. 다른 인생의 정체성이 발견되는 거야. 그전까지는 정체성 발견을 못한 거야. 그저 신도들한테 뭐 인기 있는 거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딱 불구자 되고 나니까 어이구 나는 자네가 멀쩡한 자네가 불쌍해 보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웬만한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었으면 비관했을 거야. 야, 난 살고 싶지 않네.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이러겠는데 이 사람이 영성이 있던 사람이니까 아이고 난 이제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네. 이렇게 멀쩡한 목사하고 못 움직이는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야. 그게 정신세계는 나를 못 만났더라도 그전 단계 알겠죠? 그전 단계로 자기가 자기 체면에 들어갈 수가 있어. 알겠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 마냥 그런 게 환상적으로 떠오를 수가 있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기를 위로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건 이제 최후의 수단이야, 그게. 그래서 인간이, 메슬레가 뭐라고 그래? 처음에는 존재의 욕구가 있었잖아. 점점, 그 다음에는 뭐, 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있어? 자아 욕구가 생기죠? 나중에 자아 실현까지, 단계까지, 영성의 단계까지 인간이 올라가는 거야. 자기 스스로 진화가 되는 거지. 5단계에서 메슬레가 8단계까지 이야기해. 알겠죠? 마지막 단계, 영성의 단계까지 비슷하게 올라간다는 거야. 그렇지만 신인을 만날 수는 없지. 알겠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나? 여러분 백군 가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어머, 내 동맥이 다 말짱하네. 어머, 내 손이 움직이네. 근데 빨리 확인해야 돼. 남편도 움직이나. 남편도, 모르니까 남편도 손을 움직이네. 어머, 이게 이제 또 하루가 주어졌구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대만족의 사건이야. 하루하루가 이 지구를 다 얻은 것보다 더 기쁜 날이야. 왜? 손발이 움직이잖아, 손가락이. 자기 찧어발리고 싶은 대로 찧어발릴 수가 있잖아. 좋아, 안 좋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행복이야, 이거. 여기에 뭐 돈이 안 잡히든 바람만 잡혀도 그래 안 그래? 이 자체가 돈이야. 허공 자체가 돈이야 이게. 맞아 맞아요. 그냥 실컷 돈 없이 돈 세봐 그냥. 그래 안 그래? 이게 그냥 허공에서 이렇게 세는 능력 이게 진짜 돈이야. 종이가 없어도 그래 안 그래? 그냥 이 손이 움직인다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 제 발로 걸어간다 이 말할 것도 없어요. 알겠죠? 그저 집안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만 있어도 그게 행복이야.
뭐 남는 거 없다, 뭐 재산이 없다, 이건 이게 나갈 수가 있어요. 알았죠? 네. 그러나 몸이 성한다는 건 행복이야. 네. 그 동맥 터진 사람 우리 보고 나니까 참 기가 막히죠. 네. 뭐 저 사람은 이런 생각해. 누구는 동맥이 안 터는데 왜 내만 동맥이 터져?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원장님은 심장 전문의니까 심장 동맥 터져서 뭐 오는 사람 한두 명 밖에서 얼마나 혈관이 강해 보이지만 그것도 살이야. 그것도 잘못하면 거기에 궤양이 생기고 조금 궤양이 생긴 게 동맥이 파열되는 데까지 간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혈관 관리에 신경 써야 됩니다. 알겠죠? 혈관 관리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이야기해줬죠? 혈관 관리. 어? 알겠죠? 불로유. 또, 뭐, 불로산삼. 이런 거 조금씩 먹어요. 혈관 관리. 그러면 뭐가 강해지냐? 혈관이, 벽이 탄력을 유지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탄력을 잃어버리면 혈관이 풍선처럼 한쪽이 튀 튀어나와. 이 배에 있는 혈관이. 힘이 약해지면 대동맥이 배 속에서 이렇게 가다가 한쪽이 불룩해져? 애 뵌 거 마냥. 그렇게 돼야 안 돼. 그러면 그게 슬슬 불어나. 불어나면서 표피가 박리가 돼버려. 늘어나니까. 그러다가 빵 터지면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뇌에 제일 많아요. 뇌의 꽈리. 뇌의 꽈리가, 그 가는 꽈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어떤 데 머리 아픈 사람들이 그 뇌 꽈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그 뇌 꽈리가 무거운 운동을 딱 할 때 탁 터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만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숨쓰니까 살아있는 거지. 살아있으니까 숨쓰는 게 아니야. 내 말 알죠? 아니, 우리가, 이게,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해. 살아있으니까 숨쉰대. 숨쉬니까 살아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항상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요.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